오늘 새벽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 집안이 피범벅이었어요. 혈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던 상황이고요. 그 집엔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두 명이 살해됐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을 두 달 앞둔 예비 신부, 또 다른 사람은 휴가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남성이 이마를 움켜쥐며 밖으로 나와 도움을 청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자는 살해된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관계일까요?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는 살인자일까요? 우발적으로만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피범벅이었어요. 그 혈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던 상황이고요. 벽에도 그렇고 바닥에도 그렇고 피가 많이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좀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거실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피가 흥건해요. 등이며 배, 팔, 얼굴까지 뭐 거의 온몸을 흉기에 찔렸답니다. 칼 자국도 여러 군데가 있었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영사의 시선이 이번엔 안방으로 향하는데요. 남자가 하나 벽에 기댄 채 숨져 있어요. 역시나 흉기에 찔렸습니다. 남자 그 시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집안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운동화를 신고 들어온 거겠죠? 외부 사람인 거죠? 특이한 건요. 여자한테 유독 공격이 집중돼 있어요. 남자는 찔린 상처가 세 군데고 여자는 무려 20번 가까이 찔렸답니다. 그보다 더 특이한 게 있어요. 살해된 남자와 여자의 신원인데요. 여자는 결혼을 두 달 앞둔 예비 신부였고요. 남자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어요. 저희 형사들끼리 얘기하기로는요. 강력 사건은 대부분 치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양석주 씨는 현장에 있었고 안에는 시체가 두 명이 있었던 상황이라 도망간 범인은 없었어요. 자다 깨보니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여자친구를 칼로 찌르고 있었고 자기도 공격하길래 몸싸움을 했다. 그러다 자기가 칼을 뺏어서 그 남자를 찔렀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 양석주 씨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혼자 살아남은 남자 있죠. 예비신랑. 바로 그 사람입니다. 29살에서 35살까지니까 횟수로 9년 차. 살해된 여자분과 양석주 씨는 10년 가까이 연인으로 지내다 두 달 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살림은 이미 합쳐서 함께 살고 있었고요.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맞춥니다. 이제 갓 수면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악악악 비명소리 듣고 아, 또 바퀴벌레 지나갔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랐으니까 다독이기라도 하자. 누워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열고 참고로 저는 -11.5 디옵토고요. 그러니까 형상만 희끄무레하게 보여요. 근데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자다 깨보니 웬 남자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내리찍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은 양석주 씨의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이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바로 자기한테 날아드는 칼날이 보였대요. 남자가 석주 씨한테 다가왔던 거죠. 칼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돌렸고요, 머리를. 진짜 한 2cm, 3cm 차이로 피했어요. 두 번째 칼질은 이제 왼쪽 엄지손가락이 잘렸고 뒷걸음질을 제가 쳤어요. 얘도 근데 찌르면서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은 방 안으로 밀려 들어갔죠. 내가 안 죽으려면 일단 저 칼은 뺏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칼날한테 베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뺏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집어넣었거든요. 칼 쥔 손을. 얘가 그럼 칼을 뺏겼잖아요. 네? 바로 위에서 저를 덮치더라고. 각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오잖아요. 등쪽 옆구리 쪽. 등쪽 옆구리 쪽. 찔렀는데 얘가 여기를 잡았던 손을 다시 공격을 못하게 여기를 잡는 거예요. 걔한테 이제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야, 그만 됐다. 가라. 이랬거든요. 애가 근데 대답을 안 해. 도망도 안 가. 10초 정도 있다가 갑자기 손을 풀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작은 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얼른 뒤따라 나왔죠. 이놈이 집 밖을 탈출하는 게 아니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네.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살짝 틀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픽 하고 쓰러지는 게 보여요. 몸을 돌리는 순간 여기 제 방 옆에 이렇게 서랍장이 있거든요. 서랍장 옆에 여자친구가 돈을 기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물끄러미 여자친구를 얼굴을 쳐다봤어요. 안 만졌어요. 이거 만지는 순간 오염이 발생하니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유일한 목격자 양석주 씨의 증언이고요. 지금부터는 이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글쎄 모르는 집에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 형사도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장상병이 군대에 있을 때 주변 동료들한테 뭐 아는 누나가 있다고 그랬다나. 또 그게 그 피해자가 아니냐. 없어요.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양석주 씨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아봤는데 그래도 없어요. 뭐 학연이고 지연이고 혈연이고 뭐 하나 겹치는 게 없어요. 모두가 설왕설래하던 그때 한 방송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합니다. 군인이 이 집에 들어간 시점이요. 비명 소리가 난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뜨겁게 반응했어요. 군인만 불쌍한 일이네요. CCTV에 잡힌 모습 보니까 마침 여자가 살려달라 소리 지르니까 패기 넘치는 군인 정신으로 들어갔다가 괜히 죽은 것 같네요. 안타깝네요, 참. 예비 남편이 살인범일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내가 봤을 땐 남편이 부인 살해하고 비명소리 들은 군인이 침입하자 군인까지 죽은 것 같은데. 사건 당일 군인의 행적이 조금 묘해요.
휴가를 나온 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군인이 그러더래요. 나 누구 좀 만나고 갈게. 그렇게 친구들과 헤어지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미스터리인데요. 그때 최초 이제 이 사건 관련된 최초 신고가 112 신고가 됐고요. 그 집 주인이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와장창하고 유리창이 깨지더래요. 누구야? 소리를 꽥 지르니까 웬 남자가 후다닥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왼손으로 유리 깼으니 손을 다쳤겠죠? 군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편의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20대 남성이 손에 피를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이 남성은 치료용 약품을 요구했고 없다는 점원의 말에 바로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근데 반창고가 없어서 못 샀답니다. 편의점을 나온 군인이 또 한 가정집 문을 거칠게 두드립니다. 이 집이 양석주 씨 바로 맞은편 빌라였는데요. 아니, 이 시간에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려요? 아, 저 괴한 아니에요. 반창고 좀 주세요.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어. 없어요, 반창고? 또 없다니까 또 그냥 가더래요. 근데 군인은 지치질 않습니다. 이번엔 같은 건물 3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분 진술로는 그 사모님이 새벽 기도 가면서 나가다가 문을 열어놓고 나갔는데 거실 쪽에서 뭐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와서 나가보니까 이상한 젊은 사람이 거실에 서 있고 보니까 손에서 피를 흘리고 무슨 일이냐, 여기 어떻게 들어왔나 물어보다가 아무래도 그 피가 나고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누구한테 무슨 일을 당해갖고 피해온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피해서 여기 숨으려고. 그래서 우리 집 옥상이 있으니까 옥상 가서 좀 숨어 있어라 라고 했는데 올라가다가 말고 다시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렇게 이 집 저 집을 들락거리다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집이 바로 석주 씨네 집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군인이 석주 시내로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 남자. 그 직전에 군인이 들어갔던 그 3층 집 있죠. 그 집 주인 아저씨였어요. 그 군인이 하는 행동이 하도 수상해서 따라 내려와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건의 전후 맥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들어보시죠. 베란다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피해자 집 있는 방향으로 꺾어져서 들어가는 것까지 이분이 목격을 했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집에 내려와서 피해자 집 골목 앞에 서 있을 때 비명소리가 났고 잠시 후에 양석주 씨가 뛰어나온 거를 이 양반이 다 봤어요. 전후 스토리를 그래도 제일 잘 목격하신 분이 계셨고 목격자가 있었네. 예,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요. 살해된 예비 신부의 손톱에서 이 손톱에서 군인의 DNA가 검출됐어요. 만약에 석주 씨가 예비 신부를 살해한 후에 군인이 들어왔다면 그러면은 여자분과 군인이 접촉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네. 손톱에서 DNA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석주 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죽인 살인자 그런 오명을 벗게 됩니다. 양석주 씨가 진술한 부분 중에 자기가 그 장상병에 어디 어디를 어떻게 찔렀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검에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계속 오랫동안 해봤는데 보통 이제 철문으로 된 이제 현관문을 열면 보통 이제 방충망들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방충망들이 이제 그 딸깍하고 누르면 쫙 젖혀지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스프링이 돼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 딸깍 누르는 버튼이 없어요. 그 방충망에는. 얘는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고
딸깍딸깍거리다가 이게 1분이 걸릴지 2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에 방충망을 찢었어요. 방충망이 되게 두꺼운 나일론으로 돼 있죠. 이거 맨손으로 못 찢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근데 얘는 그걸 찢은 거야. 열려고 시도를 하다가 빡이 쳐서 찢고 그 폭발하는 감정이 바로 싱크대로 가서 칼을 뽑아 들고 바로 살인. 방충망에서 여기서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다가 그 일로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면 성립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하지만 범행 동기는 정 형사도 끝내 밝힐 수 없었다고 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자, 이제 마지막 의문이 남았습니다. 양석주 씨는 무죄일까요? 어쨌거나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받는 공격만을 방어해야 하고요. 상대의 공격보다 과하면 안 된대요. 혈액형태 분석으로 봤을 때 작은 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피를 이제 흘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 많이 문질러진 혈흔들이 있고요. 두 명이 쓰러진 상태에서 몸싸움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측 벽면을 보게 되면은 피 묻은 신발 자국이 있습니다. 군인의 신발과 동일한 문양이었고요. 그 뒤꿈치였는데요. 뒤꿈치가 그 위쪽을 비스듬하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러졌을 때 그 군인이 생존자를 올라타고 이제 있었을 확률이 이제 높은 혈흔 쪽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그 말을 지어냈다면 그 혈흔 형태 분석을 맞추면서 지어냈으면 굉장히 이제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다 혈흔 형태 분석과 부합되기 때문에 진실이 잘 밝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박한 몸싸움 과정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석주 씨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말인 것 같지만요. 이것도 다 증거가 있어서 가능했대요. 참 어렵네요. 만약에 현장 보존이 안 돼 있었다면요. 그 장담 못했을 수도 있네요, 그게. 결론이 나기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대요. 저를 죽이려고 칼을 휘두른 행위보다 여론살인이 더 무섭습니다. 당해보니까 알아요. 지속적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답이 안 나와. 네가 약혼녀 죽인 범인이다라는 식으로 또 댓글 막 달려요. 태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죠. 그렇죠, 있었죠. 태도 보니까 저 새끼가 범인이다. 한 번 이미지가 박힌 게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설득이 안 되는 거야. 한 번만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증거를 들이 이 방송에 나가더라도 남편이 범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해. 양석주 씨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좀 많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하죠. 눈앞에서 자기 동거녀가 칼에 그 흉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도 막 공격을 당해가고 상처를 입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런 말까지 했던 거 기억나요. 자기도 죽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살고 있다라고까지도 얘기한 기억이 있어서 뭐 한편으로는 뭐 마지못해 산다는 뭐 좀 그런 얘기 듣고 좀 씁쓸하긴 했었죠. 저는 이 사건이 한 10년이나 20년쯤 지나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 사람들은 계속 휩쓸릴 거예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